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붙이면서도, 함께 갈 단원들 수를 세면서도, 전체에서 22, 23.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다. 1월 22일, 탄자니아에 도착했다. 우리는 총 14일을 머무르는 일정이었다. 아루샤에서 5일, 싱기다에서 4일, 다시 아루샤에서 5일. 피카티키에 도착했다. 피카 교육 캠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나중에 3시에 만나죠. 네. 네. 하고 애들을 바꾸는 걸로. 네. 파이팅. 긴장하지 말고. Teach you how to say hi in Korea. How about you? In Korea, we s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kay, thank you. Nice to meet you. And I want you to have fun from our class. Thank you. Here are batteries. And here is a light bulb. This doesn't jump from the battery. And this is called photoresistor. The inner skin of X. Do you see the right white part of X? I'm gonna give you a certificate for our class. 이틀간의 교육 일정이 모두 끝났다. If you wanna write your name in Korean, we'll wait here. Okay. 피카티티 중학교를 떠나기 전 우리는 학교의 이사장님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Here in 14 days. But what do you expect for us? That we just finish your period, but we teach students just 2 days and it's very short time. So I want to know what you want for us in this period. Do you hear me? Yes. My answer briefly will b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What do we expect? We don't expect much, but we expect a big thing to happen. To happen today and tomorrow. And next time and for the next generation. We are building history here. This is what I believe. You don't bring any gold or silver. You don't bring one. But you bring your hearts. And you bring your very open minds. So that you can learn from us. That's my expectation.
1월 24일 교육팀이 키카티티에서 작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솔라팀은 아루샤의 작은 마을 응구르도토에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볼레 볼레, 천천히 느긋하게 라는 말이다.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넘었다. 그럼 이제 하영 없는 기다림이야? 네. 그렇죠.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푼디들이 올 때까지 할 일을 찾기로 했다. 네, 준비 시작해주세요. 가서 봐라. 긴장돼. 푼디들이 도착했다. Yesterday, the other house. This house. 해야 할 일은 가정집의 전구를 다는 것. 푼디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시작했다. 여기 원래 널 사가서 잠들었니? 라이프가 파란색? 아니, 빨간색. 갈색. 오케이. 나무. 이거. 일을 끝내고 숙소로 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집으로 가던 아이들과 마주쳤다. 아루샤에서 신기다로 떠나기 전 수르말라 마을의 한 초등학교에 우리는 벽화를 그리기로 했다. 한번 봐봐 뒤에서 버릇됐어. 오, 감동돼.
어색한데? 어? 입꼬리가 언짢은 남자. 솔벤트 섞지 말고 그냥 하래. 맞죠? 최대한? 1월 27일 신기다에 도착했다. 자, 여러분 이타자 중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지사피, 깨끗한 물.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깨끗한 물이 탄자니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탄자니아의 식수는 높은 농도의 불소를 지닌다는 문제가 있다. 현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딱히 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에 그냥 마신다고 한다. 일정은 빡빡했다. 이틀 안에 정수 필터를 설치해야만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있어야 할 박스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PP 박스! 어.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안 가져. 오늘 조금 말고 되게 많은 게 들어 있었어. 버스편으로 보내고.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 아니, 뚜껑이 없으면 배선 말고 훨씬 맞아. 헬멧 사이라서.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전기를 다 같이 하는 걸로. 파란색 박스라는 거지. 컨테이너. 오타가 세 개가 들어 있대. 박스 하나 그거 맞아? 어, 그러면 그거를 보내야 되네. 네. 네, 그게 밖에 그러니까 서빙 프렌즈가 써져 있으니까 우리 집 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우연한 방편으로 올 수 있었으니까. 일단 뭐 그게 와서 해야 되는 거는 놔두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거다. 다음 날, 박스가 도착했다. 깨끗한 물이야말로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 필터, 솔라, 교육. 14일간의 짧은 봉사활동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도 자그마한 보탬은 되었기를. 아유, 러니!
우스부터 박아쓰는 미팅이 탄자니아에서의 마지막 날, 국립공원으로 문화 탐방을 떠났다. 나는 학생이자 사진 스태프로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탄자니아에서 단원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내가 맡은 일이었다. 나는 사진을 좋아한다. 아주 짧은 순간이 즐거웠던 여행을 모두 담아내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느끼지만 나는 관찰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화면에 들어갈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그 주위를 맴돌다 타인의 한순간을 포착하는 것에서 나만의 즐거움을 느끼고는 한다. 이번 여행도 그랬다. 본인조차 모를 순간의 즐거움, 보람, 행복을 나는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다. 단원들의 빛나는 순간을 내가 옆에서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했고 그들의 에너지가 화면 밖 나에게까지 전해져 또한 행복했다. 나에게 그랬듯이 모두에게 좋은 여행이었기를.